바람이 불고 있는 이제는 9월입니다. 2016 IBK 기어브랜드 WK리그 24라운드 이천대교와 수원FMC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성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양 팀의 맞대결은 정말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중요하겠지만 사뭇 다른 분위기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는 인천현대제철과 함께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수원FMC는 현재 보은상무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홈팀 이천대교를 얘기해보자면 남은 일정, 역시나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전승이 필요하겠죠? 인천 현대제철에게 승점 2점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천대교지만 마지막 한 경기를 더욱더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승을 거둔다면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수원FMC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즌,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은 좌절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다음 시즌의 향배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즌 초반에 전력 누수가 생기면서 다소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그래도 시즌 막바지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수원FMC입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수원FMC입니다. 날씨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본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홈에서 남은 일정에 대한 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천대교 박남회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일단 저희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만나 뵙게 됐는데 지난 경기 사실 경기 초반에 조금 아쉬운 부분, 특히 공격력에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의 초반에 조금 안 풀려서 좀 그랬던 게 걱정됐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쉬는 동안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일주일 동안 잘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좀 초반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천대교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말 마지막까지 순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시즌 확실히 보강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이 수비 쪽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공격 쪽에서 조금 저 용병이 들어오면서 조금 결정력에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큰 거는 일단 수비 안정이 좀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끝까지 좀 선두 다툼을 하면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정 물론 전승을 노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부분 정도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상이죠. 뭐 일단 여기서 부상이 일어나면 우리한테도 큰 마지막에 큰 특히 수비 쪽에서 조금 이탈이 나오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목표로 하고 계신 남은 경기 일정의 전승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천대교 박남회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유종의 미를 노리고 있습니다. 수원FMC 김상태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아무래도 일단 이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경기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실 것 같은데 유종의 미,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스포츠라는 자체가 또 최선을 다해야 또 내년에 또 우리 WK 관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선수들한테 또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요. 또 한 게임 남았지만은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올 시즌 조금 부진한 성적이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보셨을 때 유독 안타까웠던 조금 아쉬웠던 한 경기 정도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건 있었는데 제일 저기 홈 경기에서 저희가 좀 승률이 낮다는 게 그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하지만 수원FMC 분명히 올 시즌 신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한 수비 전술의 변화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보셨을 때 올 시즌에서 유독 크게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뭐 선수들이 또 서로 영입한 선수들이 또 올해 업그레이드 됐고 또 미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올해 잘 마무리를 하면은 내년엔 더 나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감독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남은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 FMC 김상태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어느덧 불이 켜지고 있는 이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이제 9월에 접어들게 되면서 저희가 항상 이제 7시에 경기를 WK리그 진행하는데 이제는 경기 시작부터 불을 킨 채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해가 짧아졌기 때문에 현재 조명을 켜야지만이 경기가 가능할 정도로 조금 어둑어둑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녁 7시에 이곳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16년 WK리그 순위표입니다. 최상위에 있는 인천현대제철 20경기 동안 승점 45점, 그리고 2위의 이천대교는 19경기 동안 승점 43점, 한 경기 차의 승점은 2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이 현재 4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이고 이천대교가 현재 5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천대교가 전승을 거둔다면 인천현대제철을 제치고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의 마지노선 3위에는 구미스포츠 토토가 승점 33점, 그리고 4위에 화천 K스포, 5위에 서울시청이 모두 3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기를 치를 수원 FMC 그리고 보은상무가 7위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설관리공단은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현재 하지만 다음 시즌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4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1위와 2위 팀의 마지막 승점 싸움도 치열하겠습니다만 또 3위를 노리고 있는 싸움도 아마 치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홈팀 이천대교 박남열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전민경, 박한나, 이세진, 이은미, 지선미, 권은선, 문미라, 박은선, 김상은, 박지영, 그리고 썬데이 우체치 로페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천대교는 현재 4-2-3-1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수를 베스트 라인업을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센터백의 박은선과 짝을 이루고 있는 박한나 선수가 오늘 특이할 주목할 점인데요. 박한나 선수는 3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박은선 선수와는 한 번에 호흡을 맞췄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박은선, 박한나라는 센터백 조합의 특징이라 한다면 역시나 이 높이에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박한나 선수도 173cm의 아주 큰 키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박은선 선수와 오늘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정팀 수원 FMC 김상태 감독이 고른 오늘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전한을, 이한훈, 서예진, 신다명, 사이먼, 김윤지, 김지은, 광미진, 김우리, 김진영, 그리고 공혜원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은 오늘 4-2-3-1 이천대교와 똑같은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올 시즌에 3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이먼과 신다명, 이완웅과 서예진으로 4백 라인을 이루면서 좀 더 수비에 치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만나볼 수 있는 선수 가운데 전한의 선수가 보이는데 전한의 선수가 드디어 1년 만에 이곳 WK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때 만나봤더니 컨디션도 꽤 좋은 상황이고 네. 굉장히 몸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전한의 선수의 복귀전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입장을 마치고 최후방에 캥거루가 한 마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천대교의 마스코트 캥거루를 마지막으로 양 팀의 선수들이 이곳 그라운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승호 주심, 이슬기 제1부심, 김혜림 제2부심, 그리고 조현진 대기심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뭐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오늘 유독 이천종합운동장의 잔디 상태도 매우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한번 잔디를 밟아봤는데 다른 구장에 비해서 조금은 관리가 잘 돼 있었던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날씨도 가을이 되면서 조금은 춥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적당히 조금 따뜻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면서 축구하기엔 아주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뭐 따뜻하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외투를 입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땀에 많이 젖고 있어요. 조금 습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하기에는 그래도 최적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더 좋은 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볼키즈 아이들은 이 귀빈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항상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캥거루도 악수를 하네요. 굉장히 재밌죠? 네. 자, 양팀 선수들 이천대교와 수원 FMC 저희가 경기 시작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전승을 달리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상대 수원 FMC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우승 경쟁이 굉장히 막판까지 갈수록 치열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시즌은 4경기를 남겨놓고 수원 FMC가
대전 스포츠 토토와의 경기였죠. 22라운드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인천 현대제철에게 우승을 안겨줬었습니다. 같은 경기를 치르는 양 팀이지만 분명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역시나 전승이고 수원 FMC는 유종의 미를 위해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데요. 이 어린이에게도 조금은 미소가 필요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천대교는 현재 이 경기를 포함해서 다섯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두 인천현대제철과는 승점 2점 차이기 때문에 다섯 경기를 전승을 거둔다면 이천대교로서는 자리 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박남열 감독, 계속해서 저희가 전승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이곳 홈에 왔습니다. 하지만 홈 성적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박남열 감독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천대교의 성적을 보면 어웨이 경기에서 굉장히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8승 2무의 성적으로 패가 없습니다. 21골을 기록하면서 5골만을 내주면서 골득 실차에서 16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상태 감독의 표정 분명히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인터뷰 때도 만나봤습니다만 스포츠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까 김상태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팬들과 그리고 보는 일로 하여금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희가 수원 FMC 분명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수원 FMC 김지은, 김진영 그리고 또 뭐 공예원 선수도 많이 성장했고요. 김우리 선수는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는 등 여러 선수들이 분명히 두각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구미스포츠 토토와의 경기였죠. 아쉽게 0-1 패배를 했었지만 광미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수원 FMC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각자의 포지셔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원 FMC 사이먼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이먼 선수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으로 시작과 동시에 이탈을 했습니다만 복귀 이후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또 중요한 용병의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먼 선수 왼쪽 풀백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과 함께 오버래핑,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서 수원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천대교 선수들도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박은성과 박한나의 조합 저희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박은성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센터백 듀오를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박한나 선수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과감한 센터백 조합에 성공하게 된다면 박남열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 하나 또 탕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함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승호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이천대교 주황색 유니폼과 함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그리고 원정팀 수원 FMC는 흰색 유니폼과 함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는 양팀. 박은선 오른쪽 측면으로 한 번에 열어놨습니다. 박은선 선수가 본 상무와의 지난 경기였죠. 두 골을 넣으면서 지금 득점 감각이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트피스에서 이천대교의 공격을 수원 FMC가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이세진 빠른 돌판 높게 올려놨습니다만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세진 선수가 지난 경기 이제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 역시나 이세진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그 활약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열 감독 입장으로서는 선수들의 활용도에 어떤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세진 선수와 박한나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을 하면서 로테이션에 그런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황미진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황미진 선수가 또 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사실 수원 FMC가 올 시즌 고생하는 데는 뭐 황미진 선수의 이탈도 있었고 참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고민이 깊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구미 스포츠 토토와의 경기였죠. 황미진 선수가 복귀하면서 중원에서 수원 FMC에 굉장히 활력을 넣어주면서 앞선 김지은, 김윤진 선수에게 골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공격력을 가져왔던 수원 FMC입니다. 그렇죠. 김지은이 박스 안쪽에 투입됐습니다만 박은선이 끝까지 지켜냅니다. 오늘 김지은의 입장에서는 이 박은선을 뚫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리 한 발에 높게 올라간 공, 하지만 전민경이 쉽게 잡아냅니다. 오늘 골키퍼 대결도 굉장히 볼만할 텐데요. 전민경 선수와 함께 전한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양 팀의 두 전시가 같은 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골키퍼의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보겠습니다. 중원에서 박지영,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박지영 선수에게는 한타임 또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박지영 선수도 세 골과 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천대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 물오른 득점 감각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깊게 투입 하지만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중원에서 광민진 오른쪽 측면으로 앞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수원 FMC. 서예진 황미진에게 리턴 패스 중원에 투입하지만 박은선이 있습니다. 김진영이 왼쪽 측면으로 다시 한번 왼쪽에 젬마 사이먼 원터치 패스 적중했습니다. 앞에 수비 숫자는 3명. 자, 김진영이 지금 외로이 조금 위치에 선정되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박한나와 박은선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김지은의 입장에서나 또 수원 FC 공격진 입장에서는 높게 오는 공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박은선 선수와 박한나 선수 높이가 굉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지은 선수가 공중볼 경합보다는 오늘 또 부상에서 복귀한 광미진 선수가 양질의 수루 패스를 통해서 공간 활용해서 김지은 선수가 볼을 노리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원 FMC가 공격 루트가 하나 차단당했다. 이천대교 입장에서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박은선, 박한나와 썬데이 선수를 통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천대교가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늘 선수도 연습 때 공중볼을 많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깊게 투입된 공은 조금 깊었었습니다. 박은선이 한 번에 투입, 썬데이를 봤습니다. 썬데이 헤딩 성공, 하지만 그대로 전하늘 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선데이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무득점 행진을 이뤄가고 있는데 선수권 대회에서 한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본 상무 지난 경기에서 조금 그 무득점의 연결을 조금 끊을까 했었는데 그때도 끊지 못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역시나 이 선데이가 다시 한번 물론 지금 이천대교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선데이가 살아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천대교가 플레이오프 더 지나서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면 인천현대제철과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에서 용병 선수죠. 비아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용병 선수로서 선데이 선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높게 뜬 공 헤딩볼 경합 역시 선데이가 가져갑니다. 왼쪽 측면 선데이 선수에 있는 과정에서 밖으로 벗어납니다. 선데이 선수가 굉장히 헤딩 신장을 통한 헤딩 능력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능한 선수지만 드리블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천대교의 박지영이나 문미라 같은 선수들이 선데이에게 발로 주는 패스 밑으로 주는 패스를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문미라 다시 뒤쪽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장이 높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발밑 플레이가 좋은 선데이예요. 안쪽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태클이 선언됐습니다. 파울. 공격권 이천대교. 지금 양 팀 5분이 흐른 상황에서 두 팀 모두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조금 탐색전과 함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권은솜이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미진의 파울. 조금은 좋은 위치, 유리한 위치에서 이천대교가 첫 번째 프리킥을 가져갑니다. 박은선 선수가 지난 보은상로의 경기였죠. 굉장히 조금만 중앙 쪽이었는데 프리킥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냈었죠. 이번에는 그렇죠. 아마 권은솜 선수가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권은솜과 박지영이 지금 골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한나까지 투입되면서 세트피스상의 높이가 많이 높아진 이천대교. 박지영이 왼발 넣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슈팅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헤딩 볼 살아있죠. 비어있습니다. 문미라의 슈팅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천대교가 보여주는 높이의 공격이거든요. 이렇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데이 그리고 박한나 박은선 이 세 명의 장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세컨볼을 문미라 선수나 박지영 김상훈 선수가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코너킥 상황이 전개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수원 FMC 수비진들도 이 세트피스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기 때문에 확실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권은섭 높게 골문을 향합니다. 전환을 해펀칭 뒤쪽에서 지선미 다시 한번 올라가야죠. 지선미가 올리는 과정 김지은이 몸을 던져 막아냅니다. 김지은까지 이 수비 장면을 보인다는 점 수원 FMC가 세트피스에서 11명 모두를 수비 진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가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 루트를 이천대교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은미가 한 번에 골문을 투입시켜봅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경합 뒤쪽으로 흐르는 공 전환을 잡아냅니다.
자, 전환을 잡는 과정에서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코너킥이 정해되겠습니다. 전환을 선수 오늘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경기에 임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 본인보다 본인만한 신장 공격수가 3명이나 있다는 건 정말 긴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전환을 선수 복귀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될 거고 그만큼 또 마음에 긴장감이 있을 텐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급하게 올려봤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코너킥 상업 펀칭. 먼 거리에서 박스 안쪽에서 무리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왼쪽 측면 뒤쪽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 역습 상황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하지만 아, 권은솜의 수비. 역시 중원에서 권은솜이 몸싸움을 통해서 커팅 플레이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자, 권은솜이 저렇게 끊어준다면 수원 FMC가 이제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이천대교 입장으로서는 권은솜이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튼튼하다. 선데이와 김상 그리고 문미라 선수가 공격하는데 좀 더 수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박은선. 지금은 또 이세진과 박한나가 자리를 바꿨고 다시 본인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선민이 한 발에 깊게 넣어줍니다. 선데이. 지금도 드리블 보시면 굉장히 선데이 선수가 유연하게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선데이와 신다맹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다맹의 파울. 선데이 선수가 득점 루트에서 어느 정도 후반기로 가면서 다른 팀들이 전력 분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데이 선수의 그런 높이보다는 선데이 선수가 자주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런 유연한 드리블과 함께 돌파 능력 거기에서 마무리까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선데이 선수에게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은미 문미라 박스 안쪽으로 진입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은미가 높게 뛰어넣습니다. 안쪽에 선데이를 봤는데 선데이의 헤딩 성공.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선데이를 막는 것 신다면과 이한훈이 번갈아가면서 선데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데이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도 분명히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수원 FMC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천 K스포의 원정 경기였었죠. 화천 K스포의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패배를 할 때 레이첼 선수에게 중원 전방에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슈팅을 허용하면서 골을 두 골이나 내줬었거든요. 네. 그때 레이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4대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때 수원 시설관리공단이 배워야 할 점은 맨투맨 어떤 공격수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데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공간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쪽에 아직 공격수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앞쪽엔 신다명. 신다명과 선데이, 신다명과 선데이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신다명 선수의 커버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신다명 이 노련한 부분에서는 선데이가 아무리 피지컬적으로 좋아도 이 커버링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데이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피드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저런 스피드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데이 선수도 그런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선데이의 신체 능력으로 뚫어내느냐 혹은 신다명의 노련미로 끊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하늘이 골킥을 준비합니다. 왼쪽 측면으로 헤딩 커트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공격권은 수원 FMC. 빠르게 전개시켜 봅니다. 앞쪽으로 깊게 투입됩니다. 트래핑이 조금 부정확했는데요. 중간 커트 수원. 황미진. 왼쪽 김윤지에게 박스 안쪽에 투입. 김윤지 좋았죠? 김윤지 여기서 권은손 맞고 굴절되면서 공격권은 2000대기로 넘어갑니다. 중간 커트 좋습니다. 안쪽에 투입 공간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슈팅! 하지만 위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수원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으로 공간 활용 패스를 통해서 14번 김진영 선수에게 공이 잘 침투됐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슈팅까지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김진영에게 가기 전에 이 서혜진의 패스가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공간을 활용한 패스에 이은 김진영의 마무리 슈팅까지 수원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오늘 경기 90분 동안 보여줘야 될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같은 장면 비록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탄탄하다고 보일 수 있는 이천대교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공격 방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도 확실히 높이 면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면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은 조금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에 대한 능력이 수원 FMC들 공격수들이 오늘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공격권은 수원 FMC가 가져갑니다.
그래도 수원 FMC가 이 공격할 때만큼은 또 다시 모든 선수들을 박스 근처에 붙일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두 팀 간의 격돌에서 김유지 선수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또 수원 FMC가 한 골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수원 FMC가 중거리 슛을 많이 노리는 것이 이천대교에게 조금 위협적인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이천대교가 모두 전승을 거뒀습니다만 이 두 번째 맞대결을 제외하고는 점수차가 단 한 점차. 올 시즌에 수원 FMC가 부진하고 이천대교가 좋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상대 전적상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시즌에서는 4경기 맞대결에서 3승 1무 이천대교의 조금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었지만 그때는 경기력 측면에서도 이천대교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이천대교와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경기력에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번에 수원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왼쪽 측면에서 사이먼의 던지기 공격. 제마 사이먼. 자, 줄 곳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비진이 읽어냅니다. 확실히 높이에선 이천대교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광미진이 붙으면서 썬데이 공을 빼냅니다. 다시 한번 후방으로. 오른쪽 측면을 열어놓습니다. 공유원 선수가 이 공을 의도한 헤딩인지 아니면 맞은 경우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지선미 왼쪽 측면으로. 지금 수원 FMC가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거든요. 10분 이후로 돌아가면서 수원 FMC가 조금은 공격권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박지영. 박지영도 한 경기 쉬면서 분명히 체력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에 맞췄을 거란 말입니다. 이천대교도 이번 경기, 이 다음 경기가 인천현대제철과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선수들의 그런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천대교입니다. 그렇죠. 지선미가 안쪽에 뒤에 패스웍 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은 이하눈이 읽어냅니다. 자, 여기서 과연 이 헤딩? 자, 공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 봐서는 의도한 헤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기 드문 장면이 경기 초반에 벌써 한 장면 나오네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공현 선수한테 한번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현 선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중원에서 박은선. 김윤지를 가볍게 제쳐놓고 왼쪽 측면을 열어놓습니다. 중간 컷. 여기서 다시 한번 끊어내는 이천대교 좋은 공격 찬스입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공을 내어주는 것이 조금 투박했는데요. 하지만 공격권 살려놨습니다. 이은미의 크로스 수비진이 몸으로 막아냅니다. 오늘 수원 FMC의 공격 포백 라인 사이먼과 신담에 그리고 이한웅과 서예진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천대교도 저희가 지난 경기 보은상무와의 경기에서도 봤지만 전반에 조금 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비력에 맞춰서 오늘도 골이 빠른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천대교도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박남일 감독도 이 첫 골, 선취골이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지금의 강한 압박. 수원 FMC의 압박을 이겨냅니다. 수원 시설관리공단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천대교 선수들을 전방에서 굉장히 잘 끊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가 골로도 연결된다면 수원 FMC가 이번 경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지은. 김지은의 빠른 듯 앞쪽에는 이세진이 있습니다. 1대1 해야죠. 박스 안쪽까지 진입 뒤쪽으로 흘려놓는 공. 하지만 중간 커트 이천대교. 자, 썬데이가 공을 잡고 나서의 세컨 플레이를 정확하게 차단하고 있는 수원 FMC의 수비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썬데이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그렇죠. 집중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원 FMC가 굉장히 이번 경기를 굉장히 잘 준비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이한훈 선수가 앞전에 이제 썬데이 선수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무릎을 잡고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리그가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굉장히 네.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하고 있는데 선수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한웅과 지금은 무릎끼리의 충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심카드 쪽에 무릎 부위를 네.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잘 열어놨습니다. 이 원터치 패스의 성공률이 역시나 이천대교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이천대교가 계속해서 원터치 패스인 2대1 패스를 할 때 손시설관리공단 선수들도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천대교의 패스 길목을 잘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중원에서 권은솜 다시 왼쪽 측면으로.
자 측면에 많이 벌려놨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박스 안쪽 진입되는 패스에서 조금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는 이천대교. 잘 끊어냈죠. 수원 FC의 역습 이번 패스는 이세진이 읽어냅니다. 광미진. 오늘 광미진이 더블 볼란치 중에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사실상 하나의 또 수비 역할 거의 5백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 FMC예요. 그렇습니다. 이 선데이 선수가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떨어진 세컨볼을 광미진 선수가 계속해서 커버 플레이를 통해서 수원 FMC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미진 선수가 수원 FMC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권은솜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중간에 주는 과정에서 커팅. 김윤지가 흘러놓은 공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수원 FMC도 조금은 빌드업 과정에서 세밀하게 그리고 짧게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는 시점인데요. 자 이천대교 입장에선 지금같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을 때 특히 점유율이 높을 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깊게 넣어준 공 깊게 내려갑니다. 김지은 앞중에 수비 숫자 한 명 돌파해야죠. 김지은 여기서 박한나가 끊어냅니다. 이번에는 박한나 선수의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 지금 앞에 박한나와 전민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진 입장에서 아주 좋은 찬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진 선수는 이번 시즌 5골로 팀 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아노마 선수가 없는 수원 FMC의 공격 라인을 김진 선수가 한 건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한나가 등을 돌린 채 태클이 들어갔습니다만 정확하게 들어갔었습니다. 박한나는 지난 시즌 수원이었고 올해는 이천 그리고 김지은은 반대로 올 시즌 수원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는 수원 FMC. 김진영 높게 올렸습니다. 헤딩컷 다시 한번 그대로 슈팅. 하지만 이번에 전민경이 잘 잡아냅니다. 이번에는 전민경 선수가 아주 볼 낙하 지점을 잘 포착했기 때문에 김우리 선수의 슈팅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김우리도 이 선택은 분명히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데요. 여기서 낮은 헤딩으로 잘 끊어냈었고 김우리 입장에서는 그대로 찬스를 봤습니다만 전민경 역시나 노련합니다. 김우리 선수도 슬러나온 세컨볼을 아주 왼발로 기술적으로 잘 차넣었죠. 그렇죠. 이번 공격이 무산되면서 공격권은 수원 FMC. 자 수원 FMC의 사실 조금 수비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했었던 이번 경기 예측이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 FMC의 모습에 조금 놀라는 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상태 감독도 사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번 시즌 수원 FMC의 수비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네. 골을 헌납했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 이천대교를 상대로서는 수원 FMC가 굉장히 좋은 수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초반에 이런 수비력을 바탕으로 수원 FMC가 공격을 유효 슈팅을 두 차례나 만들어내는 모습이네요. 자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수원 FMC 6경기 또 연속 실점을 하면서 올 시즌 전체적인 이 실점에 대한 불안감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측면에서 이천대교의 공격 뒤쪽을 흘려놓고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지만 수비수가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세진이 자리 잡아놨습니다. 문미라 역시나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문미라 아 지금 이세진과 순간적으로 동선이 겹쳤어요. 뒤쪽에서 권은솜 툭 찍어 차진 공 하지만 전환을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펀칭 이후에 차징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전환을 선수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앞으로 잘 나와줬거든요. 공격권이 이천대교에 넘어갔었더라면 실점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환을 좀 과감한 선택을 했었고 이 선택이 주요했습니다만 아 지금은 공을 쳐낸 다음에 박지영 선수와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지금 다리 쪽에서의 충돌도 있었고 안면부 쪽에도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전하일 선수가 아직까지 부상에서 복귀 전이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조금 걱정되는 부상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1년 만에 복귀 전 전하일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대도 많이 되고 또 많은 팬들도 전하일 선수가 지난 시즌 특히 초반에 윤영규 선수의 약간의 손가락 부상 때 좋은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자 지금의 부상 상황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한번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전환을 선수도 굉장히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상태 감독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조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 경기에 이제 수원 FMC는 사실 지난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영규 키퍼가 역시나 뭐 윤영규 키퍼다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매 골문을 맡아줬습니다만 사실 조금 아쉬운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수원 FMC 지난 경기에 또 민유경 키퍼가 데뷔전을 치렀고 오늘 경기는 전환의 키퍼가
올 시즌 첫 번째 출전 부상 복귀 전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FMC도 시즌 후반이지만 조금 다른 선수들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다음 시즌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박지영 선수도 이제 경기장 밖에서 치료를 받고 투입이 대기하고 있고요. 자, 박남일 감독의 모습이 지금 이전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박남일 감독의 고민이 깊은 이유가 지금 20분 동안 분명히 완벽한 찬스, 이천대교의 특유의 공격 스타일이 솔직히 조금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천대교와 지금 수원 FMC 순위상으로 봤을 때는 이천대교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수원 FMC가 오늘 경기를 굉장히 준비를 잘해오면서 지금 이천대교가 전반, 초반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허벅지 부분에 테이핑을 하고 전환의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깊게 투입, 헤딩 경합, 오른쪽 측면에서 지선미가 높게 올려놨습니다.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이천대교 공격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썬데이의 모습은 분명히 지난 경기 초반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활발해졌고 헤딩에 대한 성공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박지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썬데이 선수에게 연결되는 볼 횟수가 지난 보은상무와의 경기에 비교해서는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러한 점 확률을 조금 더 높인다면 썬데이 선수로부터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신다명이 깊게 넣어놓습니다. 헤딩 경합 다시 한번 높게 띄워놓습니다. 왼쪽,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한 번에 깊게 다시 한번 썬데이를 봤는데요. 신다명의 헤딩, 지선미 잘 들어섰죠? 지선미 끊어냅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이 맞고 굴쳐야 됩니다. 자, 중원 다툼이 치열한데 이 중원 다툼에서 아직 주도권을 갖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천대교와 함께 수원 FMC도 권은솜, 지선미 선수를 아주 잘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 FMC도 허리 싸움에서 굉장히 밀리지 않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민지 선수가 다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사인은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원 FMC와 이천대교를 하면 지난 시즌에 그 중거리 슛이 계속해서 생각이 그렇죠. 나기 때문에 김민지 선수 오늘 경기에서 그런 중거리 슛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서 박은선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리킥 상황을 골까지 연결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한 번에 깊게 선수를 노렸죠. 하지만 헤딩 컷 수원 권은솜 왼쪽 사이드로 이은미와 권은솜이 더해지면서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천대교가 선데이 선수에게 향하는 골의 낙하 지점을 잘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비를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좌우 측면에 대한 공격력이 이천대교 특유의 이 스피드 싸움에서 조금 어려움이 약간은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사이먼 선수와 설진 선수가 수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네. 하지만 분명히 공에 대한 점유율은 이천대교가 훨씬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약간 지난 보은상무와의 경기와의 같은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지영 왼쪽 사이드로 빠른 선택 좋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김상은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예진의 투입으로 공격권을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공격이 어느새 김상훈과 문민환 또 스위치 플레이를 통해서 좌우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천대교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는 그런 스위치 플레이죠. 김상훈 왼쪽 측면 다시 한번 뒤쪽 공간으로 내어놓습니다. 한 번에 박스 안쪽을 노려봅니다. 헤딩 경합. 하지만 수원의 헤딩, 이 헤딩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김우리와의 충돌 오른쪽 측면에 내어놓는 과정에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원 FMC도 이렇게 계속해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습 상황에서 김지은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이천대교도 이 점을 분명히 유의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한번 접어놓는 과정에서 이한훈 한번 길게 높게 올려놓으면서 공간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이천대교가 25분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조금은 정확도가 조금 더 결여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이은미가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을 풀어나가 봅니다. 안쪽으로 깊게 중간 컷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답답하던 공격에 물건을 터놓는 문민아! 문민아 선수가 역시 스페셜리스트! 오른발의 스페셜리스트로 중거리 슛으로 과감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문민아의 시즌 7호 골! 문민아가 수원전에서 좋은 모습!
다시 한번 이어가 봅니다. 이천대교가 이렇게 초반에 골을 만들어낸다면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경기에서 다득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문미라 선수가 지난 경기 그 전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수원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수원시설관리공단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문미라 선수가 좋은 활약을 이어갔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 천적관계를 증명해 보이는 골을 넣었습니다. 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 넣으면서 첫 번째 선취 득점을 가져갑니다. 지금은 문미라 선수가 굉장히 시원하게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그렇죠. 자, 문미라가 이렇게 득점을 가져가면서 점수는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덥지 않았나 했던 날씨인데 문미라 선수 아주 단비 같은 중거리 슛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10라운드까지 문미라가 조금 득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10라운드 이곳 이천에서 펼쳐졌던 경기에서 전반 32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문미라의 이 골이 다시 한번 터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문미라 선수 이번 시즌 지금 골을까지 합친다면 7골로 이천대교의 공격을 제대로 이끌고 있거든요. 네. 이천대교로서는 아주 반가운 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김진영 이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수원. 이렇게 되면 조금 골을 만든 이천대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이 선취골의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했고 반대로 수원 FMC 입장에서는 이 선취골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렇죠. 수원 FMC가 경기 초반 조금 수비적인 공세로 나갔었는데 실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 먼 거리에서 슈팅은 그대로 방향을 상실하고 맙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으로서 빨리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1대0 앞서 나가고 있는 이천대교. 물꼬는 문미라가 텄습니다. 이천대교와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경기에서는 멋진 중거리 슛이 특히나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만큼 양 팀의 중거리 슛에 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중거리 슛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수원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천대교가 이런 중거리 슛 자체가 이번 경기 오늘 경기에서 이렇다 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수원시설관리공단은 좌측면에서 사이먼과 서혜진의 커버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중원에서 수원시설관리공단이 화천 케이스포의 경기에서도 앞쪽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레이첼 선수에게 골을 헌납했거든요. 네. 오늘도 정면에서의 그런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수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지선미 안쪽으로 투입. 권은솜, 지선미. 이천대교가 선취골을 넣고 난 다음에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시켜봅니다. 광미진. 저렇게 중거리에서 수원시설관리공단이 한 골 먹는다면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저쪽으로 이천대교가 공격 루트를 전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선수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좌우 측면에서 문미라와 김상은 선수의 크로싱 플레이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선데이 선수에게 공이 집중되면서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마지막 상황인데요. 여기서 김진영의 발에 맞고 밖에 벗어나면서 이세진이 선취골을 풀어나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천대교. 선데이. 하지만 공격 끊어냅니다. 높게 올려준 공. 하지만 박은성의 커트. 지금은 네. 모친님이죠. 수원 FNC의 벤치 쪽에서 공격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WK리그 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명민 캐스터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갑네요. 네. 저는 이제 지난 시즌까지 같이 호흡을 맞춰봤었는데요. 아, 지금 이 장면? 역시 콩포를 보는 듯. 네. 오늘 지금 순간적으로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곳 경기장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네. 경기가 되고 그렇죠. 있네요. 먼 거리에서 신다명의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한 번에 공격수까지 노려봅니다. 뒤쪽까지 흐른 공 하지만 그대로 전민경이 쉽게 잡아냅니다. 수원 FMC는 이천대교의 높이에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길게 롱볼 패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초반 보여줬던 수원시설관리공단 김진영 선수의 슈팅처럼 공간을 침투하는 패스가 수원시설관리공단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공격이 몇 번 드러났을 때 수원이 오늘 경기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천대교의 공격 박스 안쪽의 팀 높게 올렸습니다. 헤딩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공 신다명이 걷어냅니다. 지금도 이천대교의 측면 크로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박지영 선수와 선데이 선수가 문전세도를 했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4명의 선수가 서로의 동선을 꼬이면서 루즈볼 상황이 됐었고 그 공을 신다명이 걷어냈었습니다.
공격 계속됩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천대교 끊어내는 수원. 김윤지 역시 빠르게 지나가죠. 한 번에 깊게 투입. 하지만 너무 깊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시도가 굉장히 좋았던 게 앞쪽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김지은 선수를 바라보고 공간 패스를 했었거든요. 네. 조금 길이가 길긴 했었지만 이런 패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이천대교. 전반전 이제 남은 시간은 13분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자, 수원 FMC가 실점 이후에 오히려 더 수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수원 FMC로서는 계속해서 한 골을 더 내준다면 어려운 경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습을 노리는 것이 수원 FMC의 공격 루트입니다. 네, 한 번에 깊게 투입시켜 놓습니다. 헤딩 경험에서 이겨내는 김지은, 그리고 김진영, 한번 접어놓고 이 접는 과정에서 지금은 김진영 선수가 한번 접지 않고 그대로 슈팅을 날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롱패스로서 공격을 한번 뚫어봤었던 수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맞대응하는 이천대교. 이번에 사이먼이 끊어냅니다. 조금은 패스의 길이를 길게 가져가면서 양 팀이 한 번씩 좋은 찬스를 맞이해봅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도 롱패스를 할 때 공간패스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네. 공중볼 경합을 하는 것은 이천대교에게 박은선, 박한나 선수에게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공간 침투 패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박지영. 오른쪽 공간 잘 열어놨습니다. 이세진 하지만 조금 짧았던 패스 사이먼이 읽어냅니다. 사이먼 선수가 1분여서의 두 번의 아주 좋은 태클로 이천대교의 공격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지영이 오른쪽 공간에 수비수를 유인해내고 들어가는 이세진의 작전은 좋았습니다만 패스의 강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먼 선수가 커브 플레이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세진의 던지기 공격. 앞쪽으로 깊게 투입. 김지은의 커팅. 커트한 이후에 공격권 그대로 이천대교가 가져갑니다. 지선미. 지선미 다시 왼쪽 측면으로 열어놓습니다. 박한나. 무리한 공격은 펼치지 않고 있는 이천대교예요. 박한나 선수가 굉장히 앞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그런 연결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박한나와 박은선의 조합은 분명히 전반전 33분까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높이에서 수원시설관리공단에게 큰 찬스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문미라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비수가 읽어냅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페널티 백스 안쪽에서 이천대교의 원투패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높게 올려놓는 과정 헤딩은 수원입니다. 자, 높게 올라올 때마다 모든 선수들이 썬데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 오늘 이천대교의 높이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페널티 박스 안쪽이나 앞쪽에서의 그런 공간에 대한 좁히는 능력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박은선이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조금은 공격에 대한 템포 자체를 좀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울. 좋은 위치죠. 좋은 위치에서 이천대교가 프리킥 찬스를 맞이합니다. 자,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위치, 이런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금도 보시면 박은선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박은선 선수나 썬데이 선수 그리고 박한나 선수까지 오늘 경기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높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천대교입니다. 박지영이 세트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썬데이, 박은선, 박한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지영. 박지영이 왼발 높게 올라가는 과정. 맞죠? 펀칭.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서예진이 걷어냅니다. 오늘 이천대교의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하늘 선수의 그런 판단력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하늘 선수가 이런 공격적으로 공중볼을 끊어내겠다는 것을 연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올라오는 과정 헤딩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문미라. 박스 외곽으로 돌려놓습니다. 박지영. 박은선을 거쳐서 안쪽에 투입. 하지만 중간 컷 광미진 빠르게 치고 나가야죠. 깊게 올려놓는 과정. 하지만 여기서 이세진이 헤딩으로 끊어놓습니다. 박은선이 왼쪽으로. 확실히 홀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천대교로서는 볼 간수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박은선 그렇죠. 선수입니다. 자, 세트피스 이후에도 수비로 전환하면서까지 이 수비에 가담한다는 건 확실히 박은선이 이제는 거의 뭐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의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로서도 그렇죠.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박남열 감독으로서는 가장 아끼는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중간 커트 이천대교 다시 한번 뒤쪽으로 박한나. 지금은 이천대교가 템포를 약간 고르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우측 측면을 열어놓습니다. 문미라 이 패스 방향 자체가 전진보다는 이제 후진도 많다는 것은 이천대교가 조금 공격 템포 조절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절실한 이천대교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문미라 트래핑 줬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한번 문미라 선디 원터치 패스가 물 흐르면서 잘 진행됩니다. 안쪽으로 진입! 하지만 김상은이 발을 건드기 전에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천대교가 보여줬던 세네 번의 패스가 굉장히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수비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었거든요. 오프사이드 판정이었지만 이천대교로서는 좋은 공격 시도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방금 같은 장면 비록 오프사이드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패스송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 자 발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앞에 있었는지 문미라 선수가 아주 앞쪽으로 찔러주는 침투 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 한 번에 깊게 투입시켜 놓습니다. 선데이 잘 돌아서 선데이 돌아 움직이는 돌아서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우체치 선데이 하지만 끊어내는 사이먼. 오늘 사이먼 선수가 계속해서 커팅 능력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한 헤딩으로 공격권을 유지하는 이천대교. 중원 다툼이 치열합니다. 김진영이 안쪽으로 투입하지만 이세진 발에 거쳐서 공격권을 차단시킵니다. 방금은 박지훈 선수의 커브 플레이가 아주 좋았죠. 중원에서의 다툼은 경기 템포와 관계없이 아주 치열한데 한 번에 툭 찍어 찾은 건 전환을 전환을 정확히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문미라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이먼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권은솜 개인기 좋습니다. 권은솜 뒤쪽으로 지선미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무리한 공격을 펼치지 않고 있는 이천대교예요. 그렇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천대교의 공격수들입니다. 뒤쪽으로 박한나 박한나의 미스플레이 잘 끌어냈던 수원 FMC 공격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팀 잘 빠른 스피드 좋은 패스 이 터치가 조금 뒤었습니다. 끊어냅니다. 이천대교 지금은 마지막 볼 터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김지은에게 환상적인 패스가 갔고 김지은이 조금 마음이 급했을까요? 여기서 공예원이 박한나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김지원 선수도 공간을 잘 침투해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지으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볼 터치가 조금 길면서 전민경 선수에게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 패스워까지 이것은 사실상 수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했는데 전민경이 타이밍도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박은선의 클리어링까지 수원 FMC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한 번에 깊게 투입됐던 공은 전민경 키퍼가 잡아냅니다. 결국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쓸 때는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기록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수원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간 패스가 필요하거든요. 방금 전에 역습 상황에서도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런 공간 패스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다소 템포 조절하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로서도 저 골을 먹었다면 굉장히 경기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방금은 전민경 골키퍼의 판단력이 아주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이은미. 이은미가 한 번에 길게 열어놓습니다. 중간 카트 수원. 지금의 권은솜의 태클은 파울로 선언됩니다. 광미진 선수가 무릎을 잡고 있는데요. 권은솜에게 경고가 한 장 주어집니다. 중원 다툼이 치열하게 했었던 양 선수. 자 여기서 광미진과 권은솜. 이 장면에서 경고가 주어집니다. 권은솜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중원에서 수원 FMC 선수들을 맞이해서 굉장히 거칠고 화이팅 넘치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천대교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원에서의 허리 싸움 권은솜 선수가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진을 빼고 심서연을 투입합니다. 박남일 감독이 조금 빠른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한번 사용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심서연 선수가 다음 인천현대제철과의 경기에서의 그런 컨디션을 조금 한번 점검해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조금 이른 타이밍이긴 하지만 심서연을 투입시켜놓고 있습니다. 전반전 40분 조금은 먼 거리지만 수원 FMC 입장에선 살릴 필요가 있는 세트피스입니다. 툭 찍어 차놓은 공 안쪽에 깊게 잘 받은! 하지만 이 공은 전민경이 잘 잡아냅니다. 자 오히려 깊게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없는 공간을 잘 보는 좋은
센터링에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도 신장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김진영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아쉬운 찬스가 무산됐었던 수원. 지금의 세트피스는 확실히 많이 연습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렇죠. 공간을 파고들면서 김진영 선수가 마무리까지 헤딩을 아주 잘 연결해줬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공은 전민경 키퍼의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중원 다툼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공격권은 이천대교. 수원도 계속해서 전반에 좋은 공격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번 시즌 보여줬던 그런 골 결정력이 약했던 부분을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양질의 공격을 하고 있는 수원 FM입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박은선의 프리킥. 원터치 패스터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박한나 건너서 오른쪽으로 와있고 안쪽에 투입. 문미라 높게 올렸을 선데이!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지금은 선데이 머리에 아주 제대로 맞추면서 골인가 싶었는데요. 자, 파포스트를 보면서 전하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위치로 잘 보냈습니다만 이 방향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선데이 선수가 무득점의 연결고리를 끝나 싶었는데 아 다음 길을 기회로 기약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하는 키퍼도 꼼짝 못할 정도로 지금 우측 파포스트로 정확하게 노려봤거든요. 지금 역동작이 걸린 모습이죠. 자, 지금 정말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쉽게 선데이의 헤딩이 무산됩니다. 수원 FMC가 전반전 40분이 되기 직전에 좋은 찬스를 한번 맞이했지만 이천대교도 맞대응을 하면서 분위기 아직도 어느 팀이 가져갔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FMC 사이먼 선수가 계속해서 전반 초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박지영 선수와 함께 2대1 패스를 통해서 썬데이에게 크로스 공격. 이천대교에서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빠르게 전개시켜봅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 투입. 박한나의 사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원투 패스로 공간 잘 열어놓습니다. 문민아의 터치가 좋은데요. 하지만 사이먼의 위치 선정이 더 좋습니다. 광미진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아, 지금 동선이 조금 꼬였는데요. 지선미 뒷공간으로 심서연 박은선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남은 시간 다시 한번 공격기회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툭 찍어 찾은 공 썬데이와 사이먼. 썬데이 썬데이가 지켜냅니다. 뒤쪽에 박한나를 받고 박한나의 판단, 하지만 마지막에 광미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데이 선수가 사이먼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박한나? 박한나가 오른쪽 측면에서 높게 올려놓습니다. 바운드가 좀 높게 튀었는데요. 선데이 트래핑 성공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밀었다는 그렇죠. 지금은 이미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선데이에 대한 활용도를 앞선 본상모의 경기보다는 한층 높여서 공격 진영을 풀어나가고 있는 이천대교예요. 그만큼 정면 페널티 박스 전방 쪽에서 이천대교가 수차례 슈팅을 시도하면서 좌우 측면에 대한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이런 선데이 선수에 대한 공격 루트가 넓혀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환을 한 번에 길게 풀어놓습니다. 김윤지의 백헤딩 뒤쪽으로 심서연이 끊어냅니다. 심서연 선수가 센터백으로 박은선 선수와 함께 아직 콤비를 맞추고 있죠. 문미라 빠른 판단 왼쪽 측면 트래핑이 조금 길었는데요. 김상은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박지영 공격 자체를 서서히 압박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천대교예요. 지금도 보시면 계속해서 중앙 쪽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설관리공단 수비수들이 중앙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문미라 선수와 김상훈 선수가 좌우 풀백에서 넓혀주는 공간, 그런 것이 이천대교로서는 주요한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 지금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조금 길게 연결되면서 공격이 무산됩니다. 추가 시간 1분 이 얘기는 사실상 한 번 혹은 뭐 한 번의 공격도 한 번의 공격 혹은 두 번의 공격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그렇죠. 안쪽에 투입되는 과정 좀 깊게 흘러갔고 이 공은 전환의 키퍼에게 갑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저희가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는 했습니다만 습도가 다소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벌써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날씨일수록 선수들의 체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전에서도 이런 체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승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간에서 헤딩 컷 다시 한번 높게 올라갑니다. 김윤지 광미진에게 다시 한번 왼쪽 측면까지 열어놓습니다. 김진영 3명을 뚫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미진 지금 수원 FMC는 남은 추가 시간 공격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시간은 없습니다. 전반전 45분 시간 동안 이천대교 문미라 26분의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습에서 좋은 모습, 공간을 활용한 공격루트를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이천대교가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하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이천대교입니다. 자,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빠른 타이밍에 선취골이 터졌고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대로 또 수원FMC 입장에서는 몇 차례 나왔던 역습을 살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천종합운동장입니다. 올스타전에서 최고의 별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이천대교 권은솜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스타전에서 저희가 만나 뵙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이천대교 남은 일정에서 이제 홈팬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하셨는데 오늘 경기 오는 홈팬들에게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실지 먼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남은 경기 다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기는 경기, 재밌는 경기, 저희만의 그 대교만의 스타일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대교만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올 시즌 분명히 지난해보다 가공할 공격력이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은솜 선수가 직접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팀이 키가 작은 선수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썬데이 선수라든지 은선이를 통해서 이런 높이 싸움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우위를 점해서 저희가 세트피스로 골도 많이 늘었고 저희가 또 패스 지공으로도 좀 패스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옵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은솜 선수가 이천대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또 활동량도 많고 또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힘든 부분이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힘에 조금 드긴 하지만 아직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남은 경기 다 충분히 소화할 체력은 됩니다. 분명히 권은솜 선수가 남은 경기 체력적으로 저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대교 권은솜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1년 만에 복귀전을 치릅니다. 수원FMC 전한의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한의 선수 지난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쉽게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가 어떤지 가장 먼저 좀 궁금해요. 작년만큼 좋아졌고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자, 사실 재활 기간이 꽤 길었던 무릎 쪽에 이제 부상이었는데 재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팀 선수들하고 같이 못 있는 게 좀 많이 혼자 힘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제가 알기로 수원 FMC 아주 중요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줬는데 본인의 빈자리 어떤 선수들이 좀 메꾸고 있었나요? 윤지현 선수가 있고요. 조용한 것 같은데 광미진 선수가 되게 웃겨요. 광미진 선수가 웃기다는 점은 아마도 많은 수원 FMC 선수들이나 또 팬들이 깜짝 놀랄 부분인 것 같은데 전한희 선수 이제 아무래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천대교 오늘 맞대결 상대는 조금 공격력에서 강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크로싱을 좀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크로싱에서도 아무래도 더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전한희 선수가 아무래도 오늘 경기 1년 만에 복귀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FMC 전한희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천대교 박남열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전민경, 박한나, 이재일, 이지은, 광미진, 김우리, 김진영 그리고 공혜원인데 전한의 선수가 드디어 1년 만에 이곳 WK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때 만나봤더니 컨디션도 꽤 좋은 상황이고 굉장히 몸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전한의 선수의 복귀전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입장을 마치고 최후방에 탱거루가 한 마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남열 감독, 계속해서 저희가 전승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봤습니다만 스포츠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경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승호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이천대교 주황색 유니폼과 함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그리고 원정팀 수원 FMC는 흰색 유니폼과 함께
이은미가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을 펴나가 봅니다. 안쪽으로 깊게 중간 컷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답답하던 공격의 물건을 쳐놓는 문미라! 문미라 선수가 역시 스페셜리스트! 오른발의 스페셜리스트로 중거리 슛으로 과감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문미라의 시즌 7호 골! 이상의 추가 시간은 없습니다. 전반전 45분 시간 동안 이천대교 문미라 26분의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은선의 득점 1대0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이천대교입니다. 박은선의 시즌 6호 득점 역시나 공공 폭격기가 다름없습니다. 오른쪽에 깔끔한 득점. 권혜민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박은선의 시즌 7호 골. 전반전에 두 골을 몰아치고 있는 박은선입니다. 울산의 기세를 지금 공업 공장까지 이어오고 있는 박은선입니다.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권혜민 선수 어떻게 라라 선수가 그 전에 볼 트래핑이 아주 예술적이었거든요. 볼 트래핑 이후에 박스 안쪽으로 넣은 공을 김상훈 선수가 침착하게 막아줬습니다. 앞쪽에 사인을 잘 봤습니다. 위치 강유미. 강유미 그 뒤쪽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레이첼 퀵클리 시즌
다시 한번 10호 골을 만들어내면서 두 자릿수 득점 그리고 득점 선두에 올라서게 됩니다. 올 시즌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에 이렇게 많은 득점을 올린다는 건 레이첼은 국내 무대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강한 슈팅, 경기 같은 득점 레이첼 오늘 경기 이 득점을 기록해냅니다. 시즌 11호 골. 정말 대포알 같은 슈팅입니다. 레이첼이 잠깐 보였던 조아라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네, 지금 레이첼이 또 자리를 지키고 있죠. 낮게 올라간 거 레이첼이죠. 레이첼 해트트릭이요. 레이첼이 해트트릭을 기록해냅니다. 자, 레이첼 퀵클리 오늘 거의 감탄을 금치 못한 먼 골에서 그대로 슈팅! 들어가네요! 골문을 갈라놓습니다. 많은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21분 손 FMC 입장에서는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경기 흐름이 잠시 끊어졌을 때 손 FMC는 공을 놓지 않았고요. 이곳은 다시 이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전반전 마친 현재 이천대교 수원 FMC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도 공격적인 모습 보여줬지만 수원시설관리공단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아주 재밌는 경기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확실히 볼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놨다는 점 계속해서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좌우 측면에서 초반에 약간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중거리 슛으로 한 골 만들어냈던 이천대교입니다. 자,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숫자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파울 개수도 차이가 없었다는 점 그만큼 수원 FMC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도 어느 정도 적중했고 이천대교가 가지고 갔던 그 공격적인 부분도 적중했기 때문에 골도 하나 터졌고 양 팀이 득실이 정확하게 눈에 띄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준비해온 전략들을 아주 잘 풀어내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기 막판까지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전술적인 이해도가 어떤 팀이 우월한
하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많은 슈팅 숫자가 나오지 않은 전반전이었습니다만 이제 후반전 어떻게 보면 라커룸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45분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구미스포츠 토토와의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22개의 유효 슈팅 수를 기록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아주 조금은 수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수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자, 문미라의 전반전 26분의 득점 장면, 이 먼 거리에서 강력한 슈팅, 이 과감한 슈팅이 결국 골망을 갈랐습니다. 돌파에 이은 아주 정면에서 오른 발등에 제대로 얹힌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앞선 상황에서 썬데이를 활용한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문미라가 다소 침체됐었던 이 분위기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내면서 1대0 앞서 나갔던 이천대교. 역시 강팀이란 것은 한 선수에게 집중된 플레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선수, 문미라 선수진 박지영 그리고 김상훈 선수 언제든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있는 팀이 이천대교거든요. 네. 올 시즌도 이러한 플레이를 통해서 우승권에 간접해 있는 이천대교입니다. 자, 이제 경기장에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이제 저녁에는 불면서 외투를 가지고 오실 필요도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전한을 선수도 아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자, 전한을과 전민경 두 전시 골키퍼들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한의 선수는 뭐 실점한 장면에서는 사실상 문미라 선수가 너무 잘 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한의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문미라 선수가 잘 찼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45분 이승호 주심의 휘슬과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높게 올려놓은 과정. 박은선 선수가 초반부터 앞쪽으로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측면으로 공간 잘 열어놨습니다. 그대로 공격 뒤에 살려봤습니다만 끊어내는 수원. 지금 박은선이 이곳에 있다는 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박은선을 공격 진영으로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썬데이 선수가 지금 빠진 모습이고 박은선 선수가 썬데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박은선 선수를 활용한 이천대교의 공격을 오늘 한번 시험해보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높게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중간 컷. 다시 한번 전개되는 과정에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박은선 선수가 있었던 센터백 자리에서는 심서연 선수와 박한나 선수가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확인된 교체 자원을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지선미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은혜 선수 그리고 썬데이 선수가 나온 자리인 이현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말씀해주셨다시피 썬데이가 나오면서 이현영이 투입됐습니다만 이 플레이 전개를 위해서 박은선을 또 공격 진영으로 올려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로서는 인천 현대제철과의 경기 그리고 다음 플레이오프 시즌 그리고 넘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다양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태클 과정에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또 지금 교체에 들어온 이현영이 이 선수권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오이스타전 지난 경기까지 확실히 무르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현영 선수도 계속해서 이천대교의 중원 공격수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천대교로서는 한번 이현영 선수에게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천대교는 지금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했다는 점 조금 전반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은상무와 경기와의 조금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었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골이 터지긴 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퍼부어야 되는 이천대교입니다. 높게 올려놨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상훈과 사이먼. 김상훈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이천대교도 수원 FMC가 몇 차례 보여줬던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 득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은선 그렇죠. 잘 받죠. 문민아 천안을. 하지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은선 선수가 아주 앞쪽으로 문민아 선수에게 잘 연결했었는데 조금 문민아 선수가 앞쪽에 서 있었네요. 자, 지금은 또 순간적으로 수원 FMC 수비진이 문민아를 완벽하게 비워놓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 지금 빨간선보다 한 발 앞서 있는 문민아의 왼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 FMC도 박은선 선수는 썬데이 선수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또 타겟팅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네. 수원 FMC가 이런 박은선 선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후반전의 수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심서연이 김진우 뒤쪽에 밀면서 파울, 공격권은 수원 FMC입니다. 자, 수원 FMC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교체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후반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도 경기력이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은 집중도 높은 그런 효율적인 공격을 한다면 수원 FMC도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무르는 발끝을 보여주고 있는 공혜원이 준비합니다. 공혜원 선수도 세 골을 만들어내고 있죠. 공혜원 두 가지 모두 옵션이 있으면 낮은 크로스 하지만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한번 세컨 볼 슈팅 들어갔죠! 과정에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혼전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원 FMC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1-1. 공혜원 선수의 발끝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비를 받고 흘러나온 볼, 세컨볼을 수원 FMC가 집중력을 가지고 골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세트피스 이후 장면에서 이 루즈볼 상황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골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점수는 1-1 동점으로 됩니다. 신다명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흘러나온 공을 제대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낮은 크로스였기 때문에 수비수가 끊어냈습니다만 튀어나온 공을 신다명이 마무리, 신다명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중요한 타이밍에 동쪽골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감각적으로 오른발 발목 쪽으로 차 넣었거든요. 전민경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민경 키퍼도 정확하게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천대교와 수원 FMC 1-1 전반 초반에 따라붙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아직 시간은 40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천대교 파상 공세를 준비합니다. 다시 왼쪽 측면에서 문미라 안쪽으로 투입. 문미라 전개 과정에서 수원이 끊어냅니다. 선데이 선수를 교체로 뺀 것이 박남열 감독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턴하는 과정에서 공이 흘러서 전개됩니다. 박스 안쪽에서 문미라, 하지만 끊어내는 수원.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수원 FMC도 전반전에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후반전에서도 이런 집중력을 통해서 역습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이천대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혼전 상황에서 신다면 선수가 끝까지 공을 잘 지켜봤습니다. 수비수들, 이천대교 선수들이 조금은 혼전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신다면 선수가 아주 멋지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점수는 1-1. 이렇게 된다면 수원 FMC 또 신다명이 득점해줬기 때문에 더 어린 선수들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껏 물이 올랐죠. 김우리 중원에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김우리 왼쪽 잘 왼쪽 봤죠? 측면으로 김지은, 김지은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이현영이 걷어냅니다. 자, 반대로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실점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빠르게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턴하면서 그대로 슈팅! 하지만 전민경이 잡아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발등으로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었거든요. 14번의 김진영 선수였는데요. 김진영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으로 골문을 한번 제대로 위협해봤습니다. 전민경 선수도 예측을 못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다소 그러면서 잡았네요. 네, 몸을 던져서 막아냈던 전민경. 확실히 지금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나온 동점골이다 보니까 수원 FMC 선수들이 분위기가 오르고 있어요. 광미진이 올려놨었고 김진영의 오버헤드킥, 또 코스도 아주 절묘하게 올라가면서 전민경이 몸을 던져야만 막을 수 있었던 코스였습니다. 그렇죠.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게 공을 잡아내는 전민경 골키퍼였습니다. 자, 반대로 이천대교 실점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교체돼 들어온 선수들만 조금만 더 적응해주고 또 이현영과 이은혜가 분명히 좋은 활약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원 FMC 경기 초반이지만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골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지영이 충돌로 인해서 이제 등 쪽에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잘 뛰어준다면 분명히 박지영의 영향력은 큽니다. 높게 올려놓은 지금 흘러나온 공이죠.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박은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천대교 수비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공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혼전 상황 어떻게 본다면 높이에 있어서만큼 이천대교가 압도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높은 공에서 가끔 이렇게 수원 FMC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그만큼 수원 FMC가 이번 경기에 가지고 있는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3명 선수 사이에서 공의원이 헤딩을 따냈거든요. 김윤지의 헤딩 이후에 바운드가 높게 됐었는데 박은선이 또 침착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진영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조금 뒤쪽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 코너킥 오른 후방 쪽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혼전 과정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먼 거리에서 스타일만의 슈팅! 하지만 전민경이 쳐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주 멋진 중거리 슛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먼이 공간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세컨발 슈팅으로 가져갔습니다만 전민경이 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잘 걷어냅니다. 수원 FMC에는 이런 중거리 슛에 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민경 골키퍼 긴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높게 올라간 저 헤딩 경합, 하지만 그대로 이번엔 전민경 키퍼가 잘 잡아냅니다. 지금 8분여가 지난 상황에서 수원 FMC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천대교 약간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른쪽 측면으로 정확하게 노려봤던 젬마 사이먼의 슈팅, 발등에 제대로 얹혔죠? 자, 하지만 전민경 키퍼 노련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천대교가 역습을 시작해봅니다. 김상은 높게 올려주는 공, 사이먼의 발에 맞고 그대로 아웃, 코너킥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사이먼 선수가 공수에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반대로 지금 이천대교 이 코너킥 찬스가 어떻게 본다면 이천대교 박남해 감독이 노리고 있는 그런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천대교로서는 높이에서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금은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천대교 박남해 감독의 희망이겠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박지영이 준비합니다. 높게 올려놓습니다. 전하늘 내펀칭 좋았죠. 멍건에서 헤딩, 하지만 전하늘이 쉽게 잡아냅니다. 지금도 전하늘 선수가 박은선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골을 잘 펀칭해냈습니다. 공을 걷어냈습니다만 그 자리엔 심서연이가 있습니다. 오늘 전하늘 선수가 전반에 한 골 먹긴 했지만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수원 FMC의 골문을 지켜주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지금 과감하게 자꾸 앞으로 러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이천대교의 높이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적중하고 있어요. 골키퍼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입장에서 수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박한나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헤딩으로 노려봤습니다만 그 공은 전하늘의 정면이었습니다. 확실히 부상 기간 동안에 전하늘 선수가 훈련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이은미. 이은미가 빠르게 걷어내봅니다. 자, 후반전 10분이 되는 현재 전반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수원 FMC가 조금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천대교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핑에 성공합니다만 골문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커트 이천대교 잘 들어섰죠? 혼전 상황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걷어내는 과정에서 김우리의 파울. 이건 이천대교. 이렇게 수원 FMC가 라인을 올린 다음에 이천대교로서도 사실 공간을 활용해서 침투 패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먹혀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좌우 측면에서 문미라 선수와 김상은 선수의 돌파가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프리킥을 다시 찰가서 주문했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전개시켜봅니다. 이은미가 높게 올려놓습니다. 방어선을 겨냥했죠. 헤딩. 헤딩된 이후에 세컨볼 싸움 신다맹이 발로서 걷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천대교. 확실히 전반전에 비해서 수원 FMC 선수들의 수비력에서는 조금 허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여기서 신다명이 오늘 이 오버헤드킥 장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중거리 슛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기죠. 마지막 터치는 수원 이천대교, 공격권은 수원 FMC입니다. 자,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이승호 주심이 가서 확인해봅니다만 다행히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다명 선수네요. 골을 만든 이후에 조금은 부상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전하늘이 골킥을 준비합니다. 10여 분이 지나면서 수원 FMC의 그런 파상 공세에 이은 그런 파상 공세를 이천대교가 잘 막아냈거든요. 축구는 아무래도 분위기를 타는 스포츠다 보니까 수원 FMC가 이런 찬스에서 골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천대교에게 또 좋은 찬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분위기 최근 경기를 본다면 이천대교가 지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데 반대로 수원 FMC는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 확실히 최근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양 팀이 상반됩니다만 지금 또 후반전은 또다시 반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에 임하는 두 팀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천대교로서는 이번 경기를 실수하면 안 되는 경기거든요. 네. 반면 수원 FMC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을 기약한다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조금 여유로운 측면에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 장면에서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길었습니다. 김상은 한번 제쳐놓습니다. 김상은 한 번에 길게 오른쪽으로, 오른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그리고 박스 안쪽에는 박은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올려놓는 과정, 여기서 이번엔 전하늘의 정면입니다. 전하늘 선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볼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박한나의 오버래핑을 통해서 오른쪽 측면을 노려봤습니다만 이번 크로스가 방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박한나 선수와 심서연 선수와 그런 자리를 바꾸면서 측면에서 계속된 오버래핑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박은선 선수의 머리를 겨냥해서 제대로 크로스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이천대교도 분명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민경 길게 연결시켜놓는 과정에서 광한 아빠 그리고 김윤지의 슈팅은 위로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모습을 한번 연상케 하는 슈팅이었는데요. 공격권은 이천대교. 선수들이 다소 약간의 이제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시즌 후반부까지 왔거든요.
김민재 과감한 중거리 슛. 오른쪽 측면으로 흔들린 것은 역구물입니다. 전민경 골키퍼가 살짝 나온 것을 보고 김윤진 선수가 아주 재치 있게 슛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개 그대로 흘려놨던 공 전민경 키퍼가 잡아냅니다. 전민경이 한 번에 길게 연결시켜보면서 박은선을 봤습니다. 박은선의 헤딩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로 공간 잘 맞죠? 이현영의 트래핑 이현영! 들어갔습니다! 이현영! 2대1! 이현영이 득점하는 데까지는 단 4명의 터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천대교가 빨리 공격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 이현영이 한 골 해주네요. 이현영 복귀 이후 시즌 첫 번째 득점. 선수권 대회에서의 좋은 모습을 그대로 리그로 가져오는 이현영입니다. 자, 전하늘이 이번에도 러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갔습니다만 이제 이천대교 공격진들이 그 부분을 읽어냈습니다. 이현영 선수가 전하늘 선수가 나온 것을 보고 아주 감각적으로 오른발로 차 넣었거든요. 지금 보시지만 아주 이현영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되는 과정 전민경, 박은성, 김상은 그리고 이현영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한 역습 상황에 이은 골로 만들어낸 이천대교의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은성의 헤딩 그리고 키를 넘겨놓는 김상은의 원터치 패스, 이현영의 마무리. 어떻게 본다면 수원 FMC가 분위기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습으로 당하고 말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FMC도 자기가 공격 주도권을 가져온 상황에서 그때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천대교에게 분위기를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반의 역습 상황에서 이천대교가 이현영이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점수는 2대1 이천대교와 역전에 성공했고 여기는 박남회 감독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현영으로서 또 풀려냅니다. 이렇게 되면 박남회 감독의 용병술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수원 FMC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넘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또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수원 FMC도 계속된 공격에 이은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효율적인 수비보다는 조금 공격에 무게를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사이먼의 파울. 그리고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활용해봅니다. 박은선을 빼고 그리고 서현숙을 투입하고 있는 박남회 감독. 이렇게 되면 서현숙 선수도 다음 인천 현대제철과의 경기 출전을 대비해서 컨디션을 한번 점검해본다는 의미에서 교체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박은선 전반전에는 이제 센터백으로서 그리고 후반전 15분까지는 또 원터플레이어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들어가고 서현숙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포메이션상 많은 선수들의 이동이 조금 대거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서현숙 선수 이번 시즌에는 13번의 선발 출전과 2번의 교체 출전이 있었거든요. 올스타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후반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서현숙입니다. 또 서현숙 선수가 이 10라운드 경기 5월 9일에 이곳 이천에서 펼쳐졌던 수원과의 경기에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첫 득점을 경기 종료 직전에 만들어냈었던 서현숙.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영수 선수가 오른쪽 풀백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진 패스. 뒤쪽에서 서현수 그대로 올려놓는 과정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김상태 감독도 마찬가지로 교체 카드로 응수해 봅니다. 김진영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자리를 김소희가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지영 선수가 많은 모습 보여주고 지금 또 안온마 선수가 투입되네요. 안온마 선수가 헤어스타일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죠. 안온마가 투입되고 김진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김지은 선수와 함께 안온마가 수원시설관리공단에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죠. 안온마 선수도 이번 시즌 5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서현숙이 올려놓는 공 그대로 전하는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안온마가 분명히 대단한 커리어를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 팬들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적응하는 데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즌 초반에서는 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9라운드와 10라운드 그리고 13라운드, 14라운드 경기 중반으로 오면서 골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은 터지는 감이 늦지 않았지만 지금도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온마와 김지은이 같이 공연을 봤습니다만 이번 전민경이 빨랐습니다. 한 번에 깊게 투입. 오른쪽 측면에서 이천대교의 공격. 사이먼과 1대1 해야죠. 앞
왼쪽에 이현영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투입 이번에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확실히 이현영 선수가 폼이 올라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침투 패스가 아주 날카롭거든요. 선수들과의 그런 호흡면 조금 더 맞춰 들어간다면 이천도 해교에 조금 더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공격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방금도 지금 박남현 감독이 계속해서 이현영 선수에게 지시를 하면서 선수들이 조금 공격 진영 전체적인 조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조금 짧게 연결됐던 공 센터서클 부근 아무도 없습니다. 공격권 문미라가 가져갑니다. 왼쪽 공간 열어놓습니다. 이은미가 달려갑니다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조금 길었죠. 서예진이 던지기를 준비합니다. 서예진 선수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원 FMC 올 시즌 수비 라인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정말 좋은 역할 많이 해주고 있는 서예진 선수예요. 그렇죠. 서예진 선수도 계속해서 7경기 선발을 출전했지만 많은 시간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 수원 시설관리공단의 수비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박한나가 걷어내는 공 그대로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수원 FMC. 자, 수원 FMC가 다시 한번 한 점을 헌납하고 나서는 분위기 자체를 확실히 내어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천대교가 골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중원에서 계속 조금 지루한 경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이천대교로 조금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안노마 선수가 교체로 출전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가져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수원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안노마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수원이고 반대로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지금 박은성과 썬데이가 나가면서 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점, 오히려 본인들이 준비한 플랜 B를 좀 가동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문미라 선수와 박지영 그리고 김상훈으로 이루어지는 약간은 스몰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키 작은 선수들이 스피드와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을 이루어 나가는 이천대교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공혜원 앞에 권은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의 압박, 여기서 공을 가져오는 이천대교 잘 빼냈죠? 센터 쪽 하지만 여기서 끊어냅니다. 이런 수비가 반드시 필요한 수원인데 멀건에서 슈팅! 하지만 조금 높습니다. 안우마 선수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니까 본인 특유의 그 스타일이 조금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날렵해 보이거나 이런 네. 에투 선수의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렇죠. 날쌔 보이네요. 자, 신다면 선수가 지금 몇 차례 저희가 화면에 잡힐 때마다 팔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부디 지금 큰 경기를 진행시키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경의 골킥 한 번에 길게. 자, 이천대교는 공을 가지고 왔을 때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높이고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전반전에 비해서 박은성과 썬데이가 없다 보니까 수원시설관리공단의 공중볼에서 따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간다면 수원시설관리공단도 점유율을 높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은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은혜 오른쪽에 서현수. 확실히 패스를 돌리면서 오히려 수원 FMC의 전방 압박을 반대로 역으로써 체력적인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천대교 선수들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볼을 돌리면서 한 템포 늦춰가는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오히려 빠르게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수원. 다시 한번 뒤쪽으로. 왼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높게 뜬 공 서현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혜원 서현숙이 끊어냅니다. 지금 조금 아쉬웠죠. 박지영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문미라 공격 숫자가 졌습니다. 하지만 볼파야죠?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문미라 공간 침투 안쪽에 패스. 투입하지만 수비수의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현영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고 민무리아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간 침투 패스를 시도했었는데요. 아주 좋은 시도였지만 수원시설관리공단 수비수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헤딩 경합 과정 공격권은 수원 FMC. 후반전 22분 현재 점수는 2대1 이천대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홈에서 이천대교 조금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6경기 연속 득점, 지금 득점은 7경기로 늘어났는데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한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웨이 경기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천대교지만 홈팀에서도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어웨이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이천대교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문미라 왼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 돌파 좋죠? 문미라 지금 박스 안쪽에 투입된 선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영 턴 동작 유연합니다. 그리고 박지영
지금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이천대교 선수가 공격권을 얻어냅니다. 이한훈의 파울. 지금은 위치 박스 바로 바깥이기 때문에 올려놓는 건 직접 슈팅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박지영이 턴하는 동작이 좋았고, 어떻게 본다면 이한훈의 파울은 아주 영리하게 잘 유도해냈어요. 그렇죠. 박지영 선수 확실히 경험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천천히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자, 분명히 세트피스 이천대결 강점이 있습니다만 박은성과 썬데이는 빠졌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슈팅을 직접 때리기에도 좋은 각도거든요. 그렇죠. 이현영 선수와 지금 권은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지영과 권은섬, 권은섬이 높게 올려놓는 거! 헤딩 경합, 다시 한번 뒤쪽으로 아크 정면. 헤딩 경합 계속됩니다. 김상은 오른쪽으로 공간 열어놓습니다. 박한나가 들어가 봅니다만 이미 신다명이 위치 선정에 마칩니다. 라인 플레이 그대로 라인 밖으로 골킥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아주 이천대교 선수 박한나 선수가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경합해주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신다명 선수가 좀 이제 일어날 때도 아주 강한 표정과 함께 일어납니다. 오늘 아주 여러가지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신다명 선수인데요. 신다명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썬데이를 막 하다 다른 선수 만나면 조금 편안함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전하늘이 한 번에 길게 센터라인을 넘어서 뒤쪽까지 흘러갑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이미 걷어냅니다. 헤딩 경합. 김윤지 중원에서 수적 우위는 계속해서 이천대교가 가져갑니다. 박지어 왼쪽에 문미라가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현영과 김상은이 모두 위치 선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문미라의 패스, 문미라가 높게 올려놓는 공, 하지만 그 위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지금은 문미라 선수가 센터링을 올릴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조금 더 중앙 쪽으로 파고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이먼 다시 한번 본인이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노마, 아노마의 터치가 좀 길었죠. 그냥 몸을 던지는 수비. 이 공은 이천대교가 가져갑니다. 박지영 왼쪽 공간을 보는 과정, 광미진의 발을 맞고 굴절. 문미라 앞쪽에는 서혜진. 아크 정면을 봤습니다만 수비수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이천대교가 계속된 공격 가운데서 공간 침투 패스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현영 선수와 김상은 그리고 문미라 선수에게 이어지는 연계 플레이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김윤지의 패스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심세현이 이미 뒤를 돌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전민경에게, 전민경이 걷어내는 공 높게 뜨고 김윤지의 헤딩. 다시 한번 뒤쪽으로, 어느새 이현영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현영 앞쪽으로 반템포 빠르게 공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문미라, 지금도 침투 패스 좋았죠? 앞쪽에 신다면 그리고 슈팅! 하지만 천하늘이 침착하게 잘 잡아냅니다. 지금도 이현영 선수가 측면으로 내어주는 공이 아주 좋았고 크로스에 이은 김상은의 쇄도까지 아주 이천대교로서는 삼박자가 잘 맞은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상은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정확히 임팩트 되지 못했고 천하늘은 또 다리 사이로 오는 공이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잘 차고 잘 막은 플레이였죠?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오늘 경기 양상은 사실 이 중원에서 그저 공이 도는 시간이 많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양팀 수비진이 방심하는 그 사이에 찬스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양팀 모두 측면에서 빠른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역습 상황에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두 팀입니다. 그렇죠. 중원에 조금 밀었다는 판정. 지금도 이현영 선수가 라인 타고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공간 패스가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자, 이 반템포 빠르게 들어가면서 공간이 완전하게 비었고 여기서 문미라의 크로스까지 정확했습니다. 김상훈 선수가 발을 조금만 더 길게 뻗었더라면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습니다. 전원희 선수도 깜짝 놀라서 이제 손바닥으로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확실히 이천대교도 마지막까지 지금 한 점차 승부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점차 승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원시설관리공단도 따라갈 수 있는 스코어거든요. 그렇죠. 이천대교도 한 골 더 계속해서 공격권을 주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깊게 투입 김지은과 심서연, 여기서 심서연이 막아냅니다. 확실히 심서연 선수의 커버 플레이가 좋죠. 한 번에 길게. 자, 전반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수비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린 팀이 이천대교였다면 후반전은 반대로 수원이 수비라인을 아주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한훈 안쪽에 투입. 다시 한번 신다명 측면 봤죠? 오른쪽 측면 잘 봤습니다. 그 위치에 서예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예진이 그대로 올려봤습니다만 그대로 템포 스텝 자체를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간을 보는 패스는 좋았는데 측면에서 서예진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크로스 연결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예진 선수의 수비력은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제 선발로서도 좋은 활약을 해줍니다만 이런 좀 오버래핑 능력에서도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풀백이 가지는 공격 성향에 따라서 팀의 스코어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서예진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공회원 돌파 좋죠? 서현숙이 앞에 있습니다. 높게 올려놓는 과정 이대로 천민경이 잡아냅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은 계속해서 3분여간 좌우 측면에서 서예진 선수와 계속해서 공회원 선수와 함께 측면 공격을 이루고 있는데 아논마 선수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 중앙에서의 그런 플레이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광미진이 앞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은혜가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박지영 뒤쪽으로 한 번에 높게 올려고 놓는 과정 이제는 스피드 싸움입니다. 그리고 문민아가 달려들어가고 앞에는 전하늘이 나와 있는데요. 신다면과 전하늘의 호흡이 좋습니다. 지금도 신다면 선수가 아주 문민아 선수를 잘 커버하면서 전하늘 선수에게 공을 연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바로 수비수와 골키퍼 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지금 문민아의 쇄도 문민아가 조금 더 많은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대교는 이현영이 측면에 문미라 선수에게 침투하는 공간 패스를 잘 찔러주고 있거든요. 네. 수원시설관리공단도 이런 패스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흘려내지 못했고요. 하지만 조금 깊게 흘러가면서 천민경이 잡아냅니다. 사이먼이 오래간만에 공격 가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민경도 오히려 다소 수원 FMC가 올라오니까 조금 템포 조절을 하면서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약 15분. 아무리 길게 연결 헤딩 컷.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이은미가 뒤쪽부터 천천히 준비합니다. 중원에서 골 봉중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수원 FMC가 확실히 전반보다는 많은 골을 따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세컨볼을 조금 더 잘 따낸다면 수원 시설관리공단도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원 FMC는 아논마 선수가 투입된 걸 제외하면 교체 카드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공을 가져오는 이천대교 아 지금 이제 패스 조금 아쉬웠습니다. 광미진 한 번에 높게 아논마를 봤습니다. 아논마 터치 조금 길었죠. 그것을 끊어내는 이은혜. 볼 트래핑이 약간은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권은섬이 공간 열어둔 곳 그곳에 사이먼이 들어갑니다. 사이먼 오버래핑 좋죠? 사이먼 높게 올려놓는데 조금 깊어집니다. 그리고 크로스발 넘고 넘어갑니다. 이번 시즌에 수원 FMC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골포스트를 정말 많이 맞췄습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모습의 사이먼 선수인데요. 사이먼 입장에서는 아마도 크로스가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깊게 가면서 전민경 키퍼를 깜짝 놀래킵니다. 지난 화천 케이스퍼의 경기에서도 두 번의 골포스트를 맞추는 장면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크로스발에 맞고 그대로 넘어갔던 공 크로스와 슈팅 사이 하지만 전민경 키퍼는 이런 공이 더 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명 슈퍼윙이라고 하죠. 네. 네. 아 진지한 표정 임효빈 전 캐스터죠. 하지만 약간 쑥스러워하고 있는 네, 모습. 정관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관판에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생겼네요. 유효빈 전 캐스터를 많은 선수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찾아주시길. 네. 한번 길게 전개. 다시 한번 박지영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격습을 노려봅니다. 오른쪽 측면 열어놓습니다. 김상은 앞에 이한훈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은 뒤쪽으로 권은섬의 슈팅! 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권은섬 선수의 인사이드에 아주 제대로 감기면서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건 이렇게 과감한 중거리 슛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미라 선수와 김상은 선수 좌우 측면에서 많이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쇄도하는 권은섬 선수에게 오픈 찬스였습니다. 그렇죠. 김상은이 보자마자 바로 내어줬고 권은섬은 슈팅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인사이드 스텝으로 아주 잘 맞은 공이었거든요.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었던 장면. 다시 한번 권은섬 안쪽에 투입. 원투패스 좋죠? 박지영. 다시 한번 왼쪽 공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영. 안쪽에 투입 이현영. 지금도 이현영 슈팅하지만 몸으로 막아내는 수원. 다시 한번 이현영의 슈팅. 이번에도 사이먼이 막아냅니다. 지금은 수원 FMC 선수들이 아주 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은혜가 오른쪽 공간 열어놓습니다. 서현숙의 빠른 돌파. 좋죠? 스피드 빠릅니다. 높게 올려놓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하지만 다시 한번 뒤쪽으로. 광미진이 잡아냅니다. 몸으로써 막아내고 있는 이천대교. 확실히 30여 분 지나면서 이천대교가 공격권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박지영의 파울. 아논마가 수비 가담을 하면서 파울을 유도해냅니다.
여기서 아, 이 패스 흐름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몸에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현영 선수가 아까 계속된 플레이에서 문미라 선수에게 침투 패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비수를 속이고 슈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상태 감독이 두 번째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광미진이 나오고 김소희가 투입됩니다. 광미진 선수 오늘 중원에서 아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자, 광미진 입장에서는 이 복귀했을 때 광미진의 영향력이 수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보여줬고 반대로 김소희 입장에서는 올 시즌 신인으로서 계속해서 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대학부에서 보여줬던 그 활약 조금은 더 빠르게 적응한다면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3번의 선발 출전과 15번의 교체 출전 역시 조커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수원 FMC거든요. 네. 김소희 선수가 이번 후반전 남은 시간 동안 좋은 활약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 전체 1위로 오면서 김소희에 대한 기대치가 참 컸었는데요. 다시 한번 높게 뛰어놓은 공 오른쪽 측면에서 천민경이 잡아냅니다. 지금 안운마 선수가 교체 투입 들어간 이후에 안운마 선수에게 조금 연결되는 볼이 좀 떨어지고 있는 수원 FMC거든요. 네. 안운마 선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수원 FMC입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은 10여 분 남아있습니다. 교체 카드로서 수원 FMC는 동점골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대기로서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안쪽으로 패스 이현영이 박지영에게 왼쪽에 다시 한번 문미라를 봤습니다. 조금 트래핑이 조금 길었는데요. 라인을 벗어놓지 않는 과정 여기서는 조금 미끄러지고 맙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박지영. 지금도 라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죠. 자, 주장으로서 저런 모습 보여준다면 선수들 분명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길게 연결되는 과정. 지금 방금 이 수원 FMC의 좌우 측면에서 지금 이천대교 선수들이 아주 파이팅 넘치는 네. 플레이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문미라는 스텝이 꼬여서 넘어졌고요. 그리고 이 장면 박지영 주장으로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막아준다면 선수들 분명히 분위기가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런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주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전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공격권은 수원 FMC가 가져갑니다. 저런 모습을 이렇게 완장을 찬 선수가 보여준다면 선수들 입장에선 분위기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김지윤 뒤쪽으로 김윤지 툭 찍어 차놓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수비로 끊어내는 이천대교. 심선 선수가 잘 나왔죠. 권은솜 이현영에게. 확실히 이현영 선수가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천대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패스 미스 그대로 수원이 풀어나가 봅니다. 오른쪽에 김소희 앞에 수비수를 두 명 두고 있는 과정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열어놓습니다. 안쪽에 투입 안온마를 봤는데요. 이 공은 그대로 천민경에게 갑니다. 역시 심서현 선수가 아주 지능적으로 수비를 잘해주는 모습이네요. 자, 안온마가 교체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볼터치 자체가 조금 적게 되면서 지금 수원 FMC의 공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시설관리공단의 라인을 조금 보시면 전방 공격수와 수비수 2선 사이에서의 그런 간격이 조금 넓거든요. 네.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위해서 2선 선수들이 조금 더 전방적으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이은혜 안쪽에 투입 그대로 흘려놓는 과정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공격권은 수원이 가져갑니다. 이천대교는 전반전에 계속해서 사이먼 선수 오른쪽 측면을 공략했다면 이번에는 서유진 선수가 있는 왼쪽을 후반전에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거든요. 네. 문미라 선수와 이현영 선수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이천대교의 확실한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수원의 발에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은 이천대교가 가져갑니다. 이은미가 준비합니다. 이은미 한 번에 길게 공격 진영으로 하지만 헤딩 컷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지은 김윤지 지금은 뒤쪽에서 태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었던 장면 자 지금은 이승호 주신도 문미라 선수의 구두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뒤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원시설관리공단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높게 헤딩 경합 그 장면 몸을 던지는 수비 심서연의 헤딩 박한나가 오른쪽으로 걷어냅니다. 사이먼과 김상은 자, 김상은의 마지막 터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사이먼 선수가 지키고 있는 왼쪽 측면을 이천대교가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이먼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왼쪽에 있는 볼스테프가 공을 줄지 오른쪽에 있는 볼스테프가 공을 던져줄지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마침 그 위치에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예원 다시 한번 뒤쪽으로 전개되는 과정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이천대교 그리고 이 찬스를 역습으로 살려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하지만 조금 깊게 연결됩니다. 이한훈의 수비
잘 벗겨냈죠. 이한우의 두 명째 이겨내면서 안온마까지 연결. 안온마, 안온마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뺏어내는 이천대교. 김상은의 전개, 그리고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김상은입니다. 안쪽에 이현영의 위치, 하지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그 위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상은 선수와 이현영 선수의 원투 패스에 아주 좋은 플레이였었는데요. 수원 시설 관리 공단이 눈치를 채고 라인을 올리면서 옵사이드로 공격을 막아내는 그렇죠. 순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빨간 선보다 앞서 있는 주황색 유니폼 이현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영 선수가 확실히 몸이 올라왔고 이현영으로 인해서 공격 옵션이 더 늘어났다는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운데에서 김상은과 문미라에게 계속해서 침투 패스가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온마 턴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과정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됩니다. 안온마는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전개 끊어냅니다. 지금 박한나와 안온마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김우리 왼쪽 열렸죠. 하지만 본인 직접 안온마의 터치 그대로 전민경에게 갑니다. 자, 여기서 안온마와 박한나의 충돌. 아, 지금은 먼저 공을 건드렸네요. 이 장면에서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6분. 전민경이 높게 올려놓습니다. 김윤지 두 팀 모두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안온마 쪽을 봤습니다만 조금 깊게 가면서 서현숙이 가져갑니다. 수원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저렇게 롱볼을 때리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지영 왼쪽 측면으로 문미라 다시 한번 뒤쪽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은미 높게 올려놓는 거 비어있습니다. 아, 지금은 권은솜의 트래핑. 권은솜의 저런 트래핑 실수를 잘 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조금 공이 높았죠. 중간 커트 이은혜 오른쪽 측면 공격 숫자 3명 수비 숫자 4명 하지만 수비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안쪽으로 투입되는 과정 신다명이 끊어냅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 진행됩니다. 이현영 먼 거리 슈팅 하지만 몸으로 막아내는 수원. 오늘 이현영의 슈팅은 골키퍼 몸보다는 수비수 몸에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육탄 방어를 잘해내고 있는 수원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오른쪽으로 김지은 오른쪽에 김윤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김윤지를 봤습니다. 오른쪽 잘 봤죠? 한 마리 높게 올려놓는 공, 이 공이 그대로 전민경 키퍼로 흘러갑니다. 지금은 센터링 과정에서 발에 잘 감기지 않으면서 조금은 직선적으로 전민경 골키퍼 품 안에 안기는 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수원 FMC는 오연희 선수가 교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플레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다시 한번 서예진 김윤지 안쪽에 투입. 김소희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심서연이 읽어내고 뒤쪽으로. 자, 이렇게 지금 남은 시간은 4분. 이미 이천대교 입장에서 교체카드를 모두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선수들로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수원 FMC는 남은 교체카드 두 장을 동시에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 수원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막판에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두 팀입니다. 그렇죠. 오현희와 유한별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는 인플레이 상황. 왼쪽 측면 수원 FMC 지금의 과정 공격 계속됩니다. 박한나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이은혜 뒷공간에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열어놓습니다. 좌우 측면에 대한 활용도는 확실히 이천대교가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문미라와 김상은을 활용한 측면 플레이가 아주 이천대교 오늘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네. 신다명과 문미라 신다명이 다시 뒤쪽으로 지금 오현희 선수는 한 5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고 네. 이 플레이에서 계속된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높게 올려놓는 공 다시 한번 높은 공중볼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은미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은미가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 사이먼 쪽 사이먼 헤딩 트래핑 좋습니다. 이현영 역시나 물이 올라있습니다. 안쪽에 투입되는 과정 하지만 천하늘이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이 무기로 돌아갔지만 이현영 선수의 아주 전방적으로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박지영과 이현영 이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서 중원에서 많은 활약을 해준다면 이천대교 공격이 조금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확실히 박남열 감독의 공격 옵션으로서 제2옵션으로서 아주 잘 활약해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으로 열어놓는 과정 공격권 살려냅니다. 공예원과 서현숙 지금은 공예원이 뒤쪽에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던 오현이가 들어갑니다. 오현이와 유한별이 투입되고 그리고 서예진과 공예원이 빠집니다.
오현희 선수는 올 시즌 한 번의 선발 출전과 13번의 교체 출전을 했었고 유한별 선수도 두 번의 선발 출전과 10번의 교체 출전을 했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조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과연 막판 3분여 정도가 남은 이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전 상황 서현숙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서현숙 선수도 이제 옷을 잡아당기니까 바로 어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호 주심도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 2분. 하지만 점수가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긴장을 끊을 순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보여줬던 두 팀의 원샷 원킬 플레이를 본다면 충분히 두 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소희가 공을 받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있는 이천대교 입장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한훈. 이한훈이 지금 프리킥을 준비하는데 하프라인 이상으로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고민이 깊어지죠. 이한훈 툭 찍어 차 넣으면서 박스 안쪽까지 투입. 헤딩 경합 가운데 떨어뜨린 공 여기서 걷어냅니다. 지금 그 세컨볼에 대해서 이천대교 선수들이 낙하지점을 제대로 포착하면서 공을 잘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남은 시간은 1분. 자, 수원 FMC가 공격을 잘 끊이지 들어놓죠? 않고 있습니다. 아논마 역시 이런 턴하는 동작 좋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그대로 높게 올려놓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자, 높게 뜨면서 공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현영이 높게 뛰어놓습니다. 김지은 다시 김우리까지. 김우리 왼발로 그대로 슈팅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저런 슈팅 시도 아주 좋은 슈팅 시도였습니다.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손 시설 관리 공단은 조금 저런 슈팅 시도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낮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민경이 쫓아가 봤습니다. 지금 이천대교의 선수들의 수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를 끌어내는 데는 중거리 슛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돼서 이렇게 수비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거리 슛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수원시설 관리공단입니다. 자, 이제 2016 WK리그 24라운드 마지막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전민경 높게 올린 공. 2분이란 시간은 분명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한 번에 길게 투입. 좋았죠? 전환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3대1. 자, 지금은 전환을 계속해서 빠른 러시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을 다시 한번 역으로 활용하면서 점수 3대1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 골과 아주 비슷하게 김상훈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주 반짝적으로 그렇죠.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이천대교입니다. 자, 전환은 입장에선 박스 라인 쪽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고 김상은이 가볍게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시즌 6호 골을 완성시킵니다. 오늘 계속된 이천대교의 선수들이 전환을 선수의 선방이 막히면서 약간 고전을 했었거든요. 저런 전환을 선수의 적극적인 플레이를 읽었는지 김상은 선수가 발등으로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아주 감각적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웃사이드로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남은 시간 2분을 사실상 굳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천대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상훈 선수 6골로 지금 팀 내 득점 3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죠. 네. 운미라 같이 쫓아가 봤습니다만 이번엔 김상훈의 득점. 다시 한번 뒤쪽에서 앞으로 전개. 확실히 박남열 감독의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썬데이 박은선 안쪽에 투입. 다시 한번 문미라입니다. 문미라의 왼발 슈팅. 지금은 골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퍼스트에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골퍼스트를 맞고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떤 것이었냐면 문미라 선수나 김상훈 선수, 우리 이현영 선수 분명히 키가 작은 선수들이지만 슈팅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골을 네. 만들어주면서 이천대교로서는 조금 더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수원 FMC 승패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김우리 다시 뒤쪽으로. 지금 추가 시간이 주어지자마자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리 다시 한번 지금은 진짜 승패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높게 올려놓는 거 잘 올라갔죠?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오현이 짧게 헤딩 들어갑니다. 김윤지의 득점. 이번에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윤지가 머리에 제대로 얹히면서 만의 골을 만들어내는 수원 FMC입니다. 점수는 3대2. 추가 시간에 한 골씩 각 팀이 모두 만들어냅니다. 정말 끝까지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김윤주 올 시즌 2호 골.
역시 이천대교와의 경기에서는 김윤지 선수가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지금 경기장도 사실 깜짝 놀랐다는 것이 이 마지막 공격 상황에서 지금은 오현희와 김윤지의 호흡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골과 동시에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점수는 3-2. 경기 승패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원 FMC의 모습도 충분히 칭찬할 수 있겠고,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연승 행진, 충분히 지금 전체 리그 1위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로서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전반 초반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수비에 막히면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막판에 스몰 라인업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주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이천대교는 이렇게 된다면 최근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인천현대제철과 치열한 1위 싸움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이어지는 우승 경쟁에서 이천대교의 약간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만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수원 FMC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우리가 모두 박수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면서 김상태 감독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박남열 감독과 그리고 오늘 경기의 퀸 오브 더 매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이천대교 박남열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전민경, 박한나, 이재진, 김지은, 광미진, 김우리, 김진영 그리고 공혜원이 있는데 전환의 선수가 드디어 1년 만에 이곳 WK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때 만나봤더니 컨디션도 꽤 좋은 상황이고 네. 굉장히 몸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전환의 선수의 복귀전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입장을 마치고 최후방에 캥거루가 한 마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남열 감독, 계속해서 저희가 전승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만나봤습니다만 스포츠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승호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홈팀 이천대교 주황색 유니폼과 함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그리고 원정팀 수원 FMC는 흰색 유니폼과 함께 이은미가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을 펴나가 봅니다. 안쪽으로 깊게 중간 컷,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오늘 좋은 활약을 통해서 최근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천대교 문미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 3-2라는 스코어, 하지만 조금의 득점력에 있어서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이천대교의 모습인데 이제 공격 진영에 있으면서 조금 어떤 부분에서 더 잘 풀어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냥 팀 플레이, 패스 플레이도 많이 하고 결정적일 때 골도 많이 넣어주고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지금 수원전에서만 네 번의 맞대결 가운데 세 번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 팀에 대한 그런 느낌이나 조금 더 천적 관계 같은 것이 경기 중에 느껴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건 없고 그냥 경기를 하면서 그냥 다 같이 매 경기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다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문미라 선수 한다면 역시 좌우 측면에서 활동량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를 끝나고 나면은 조금 패했을 때와 이겼을 때 체력적인 소비의 차이가 조금 있을까요? 아니 근데 승리를 해도 저도 그 체력적인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해서. 이제 남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순위 다툼이 계속될 것 같은데 남은 일정, 이곳 이천 홈팬들 그리고 이천대교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네 경기를 다 이길 테니까 많은 경기 와서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퀸 오브 더 매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WK리그 24라운드 퀸 오브 더 매치 문미라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박남일 감독 아무래도 이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전체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남일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승리 저희가 바로 지난 경기 라운드에서도 중계를 하면서 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20분까지의 공격력 역시나 감독님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조금 아쉽고 아직 뭐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오지는 않고 애들이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좀 귀중한 승리를 얻은 것 같고 요 몸 관리 잘해서 다음 경기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분명히 득점력도 마찬가지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득점력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상 복귀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특히 이현영 선수의 활약이 좋았는데 이현영 선수의 활약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빨리 좀 올라와가지고 골까지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옵션 하나가 또 생긴 거니까 뭐 다음 경기 좀 잘 활용해서 뭐 현대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독님도 방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다음 경기 사실상의 미리 보는 챔프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경기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하니까 그거 뭐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짧은 답변 하지만 그만큼 많은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천대교 박남일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WK리그 24라운드가 마감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순위권의 싸움이 치열하지만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점 선두권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이천대교 두 팀 간의 대결이 다음 경기에 있는데요.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아무래도 우승컵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 패했던 수원 FMC, 많은 수원 FMC 팬들이 포스트 플레이오프 진출 탈락이 좀 아쉽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모습 저희가 다시 한번 박수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수원 시설관리공단 선수들에게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을 받는 팀이 아마도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 WK리그 24라운드는 이천대유가 수원 FMC를 3-2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성훈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은미가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을 풀어나가 봅니다. 안쪽으로 깊게 중간 컷.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답답한 공격에 물꼬를 쳐놓는 문미라! 문미라 선수가 역시 스페셜리스트! 오른발의 스페셜리스트로 중거리 슛으로 과감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문미라의 시즌 7호 골! 모두 옵션 있으면 낮은 크로스 하지만 여기서 끌어내고 다시 한번 세컨드 볼 슈팅 들어갔죠! 자, 지금은 혼전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원 FMC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1-1. 공혜원 선수의 발끝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비를 받고 흘러나온 볼 세컨드 볼을 수원 FMC가 집중력을 가지고 골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박은선을 봤습니다. 박은선의 헤딩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로 뭔가 잘 맞죠? 이현영의 트래핑 이현영 들어갑니다. 2-1. 이현영이 득점하는 데까지는 단 4명의 터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천대교가 빨리 공격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 이현영이 한 골 해주네요. 이현영 복귀 이후 시즌 첫 번째 득점. 득점을 그대로 리그로 가져오는 이현영입니다. 자, 전하늘이 이번에도 러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갔습니다만 이제 이천대교 공격진들의
설명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한 번에 길게 투입. 좋았죠? 전환은 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3대 1. 자, 지금은 전환은이 계속해서 빠른 러시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을 다시 한 번 역으로 활용하면서 점수 3대 1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 골과 아주 비슷하게 김상훈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우연히 짧게 헤딩 들어갑니다. 김윤지의 득점. 이번에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윤지가 머리에 제대로 얹히면서 만의 골을 만들어내는 수원 FMC입니다. 점수는 3대 2. 추가 시간에 한 골씩 각 팀이 모두 만들어냅니다. 정말 끝까지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되었습니다. 점수는 3대 2. 경기 승패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원 FMC의 모습도 충분히 칭찬할 수 있겠고, 이천대교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연승 행진, 충분히 지금 전체 리그 1위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대교로서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는데 전반 초반 수원 시설 관리 공단의 수비에 막히면